오늘 이거 다 끝내고 퇴근해요. 바자회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 거 알죠? 퇴근 시간은 지켜주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? 퇴근은 왜 그렇게 챙기는 거지? 아이 때문에 그런가? 이모애라며 엄순영 씨가 육아를 책임지는 거예요? 대답을 못하네. 저희 집 사정까지 다 말씀드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. 미션은 퇴근해. 네, 사장님은 퇴근 안 하세요? 난 엄순영이랑 같이 할 거야. 먼저 가. 네. 선거 유세는 언제부터 들어가세요? 내일 후보 등록 마치면 곧바로 유세에 들어가야지. 선거 유세는 제가 앞장서서 고모님 돕겠습니다. 그래. 유세장인 연예인들도 데리고 나가야 할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날 도울 일이 많을 거야. 네. 당신 금배지 달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. 내 이름에 금자가 두 개나 들어있잖아. 그러니까 당신 금배지 다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. 안 그래요? 아이고 그래. 당신 이름 덕 좀 보자고. 그리고 정훈인, 내가 회사 일에 전혀 신경 쓸 수 없을 테니까 책임감 가지고 회사 경영에 만전을 다해야 할 거야. 예, 걱정 마십시오. 선거 기간 동안 집안에서 다른 잡음이 나면 안 될 텐데요. 정치인에겐 스캔들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? 그렇지. 그러니까 밖으로 말나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고. 외젠 그 여자 문제는 다 매듭 친 거야? 왜 말을 못해? 자네 여자 문제 터지면 장인 선거에 지장 있다는 거 몰라?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아니 근데 미진이 왜 이렇게 늦어? 아, 바자회 준비 때문에 늦는다고 전화 왔어요. 아무리 늦어도 지금이 몇 시야? 매제가 가서 미진이 좀 데려오지. 그렇게 해라. 밤길에 미진이 혼자 오려면 무서울 텐데 가서 좀 데려와. 네. 매제가 그 여자 집까지 찾아다닌다며? 혹시 그 여자한테 애가 있어? 왜 그렇게 놀래? 이모님 애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? 형님께서 제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. 자네 여자 문제로 미진이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모른 척할 수가 없네. 참, 자네 여동생 한계장이랑 끝난 건 알고 있어? 내가 오세라 자네 여동생 좋아하는 건 알 테고 동생도 곧 내 마음 받아줄 거야. 미진이한테 가봐.